도네 사육 돼지의 30% 정도가 밀집한 철원의 한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폭우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한 차단 방역에 돌입했습니다. 원석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 지역 최대 양돈단지인 철원의 한 돼지 농장입니다. 방역팀이 농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돼지 6,800여 마리를 키우는 이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어미 돼지 무리를 도축장에 보내기 전 정밀 검사를 했는데 3마리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4월 경기도 포천의 한 돼지 농장에서 ASF가 발생한 지 석 달여 만입니다. 방역당국은 ASF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이곳 농장 돼지 6,800여 마리에 대한 살처분에 들어갔습니다. ASF 발생 농장 반경 10km 안에 돼지 농장 25곳, 사육돼지 5만 7천여 마리가 있어 추가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 ASF가 나온 농장의 주인이 5.3km 거리에서 또 다른 돼지 농장을 운영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확산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집중호우로 ASF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로부터 바이러스가 옮겨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오염원 제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철원뿐만 아니라 강원도 도내 모든 농장 인근에서는 그 소독 차량을 총동원해서 바이러스가 오염되어 있더라도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도록 그 충분하게 소독을 하고.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철원과 화천 등 9개 시군에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오뉴스 원석진입니다.